여러분, 에림이에요. 오늘은 제가 손톱을 바꾸러 갈 건데요. 벌써 손톱을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손톱이 이만큼이나 자랐습니다. 네. 저는 손톱이 조금 자라면은 바로 바꾸는 스타일이어서 오늘 바로 손톱을 바꾸러 갈 건데요. 오늘 제가 바꿀 손톱은 이제 2019년 트렌드 컬러가 리빙 코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리빙 코랄 컬러로 네일을 받고 올 예정입니다. 왠지 손톱 바꾸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셔서 오늘도 한번 짧게 손톱 하는 것만 브이로그로 찍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의 패션입니다. 운동화에다가 청바지에다가 아까 주황색깔 목티를 입고 롱패딩! 여러분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이런 패딩은 필수입니다. 그럼 진짜 한번 나가볼게요. 지금 도착을 했고요. 사장님이 지금 눈썹을 붙이고 계십니다. 좀 일찍 와가지고. 짠! 아, 그리고 스톤을 떼어내줍니다. 공주 안녕. 베이스만 남겨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손톱이 깨끗하게 변했습니다. 이때 굉장히 손톱이 시원하더라고요. 나머지 이제 붙어있는 베이스 젤을 제거를 해주고 큐티클도 깨끗하게 제거를 해줍니다. 짠! 손톱이 더 깨끗해졌죠? 그 다음에 이제 물수건으로 남아있는 가루들이랑 손톱 하나하나를 정말 깨끗하게 닦아주시더라고요. 이때 되게 기분이 몽글몽글해지면서 너무너무 좋아요. 이제 손톱 모양을 잡아주는데요. 저는 이때 되게 길고 날렵한 디자인으로 잡아주셨는데 확실히 손톱은 조금 길어야지 스톤도 많이 올릴 수가 있고 여러모로 봤을 때 예쁜 것 같아요. 뭐 해도 예쁘니까. 이렇게 굳은 살을 네. 해주면 손이 더 포송포송 어려지는? 굳은 살도 깨끗하게 제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손톱이 굉장히 맨들맨들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깨끗하게 닦아내주고요. 영양제 베이스를 두 번 발라서 조금 밑을 더 탄탄하게 해놨어요. 이제 연보라색 컬러로 한번 베이스를 깔아주었는데요. 이렇게 발음 깔아주는데요. 제가 원래 리빙코랄 컬러만 하려고 했었는데 원장님이 연보라색 컬러랑 그라데이션해서 바르면 더 예쁠 것 같다고 해가지고 베이스를 먼저 연보라색깔로 깔아줍니다. 이것도 한 번 바르는 게 아니라 영상에도 나오겠지만 두 번, 세 번 정도 여러 겹 레이어드해서 발라서 조금 더 색을 선명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근데 이거 색깔 진짜 예뻐요. 너무너무 예뻐요. 제가 단독으로 발라도 진짜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손톱 모양도 예쁘고 색깔도 예뻐요. 이제 리빙코랄 컬러를 조금 끝쪽에만 발라줄 건데요. 보시면은 저렇게 스펀지로 끝쪽에만 툭툭툭 발라줘서 약간 색깔을 그라데이션 시켜줍니다. 이것도 한 번만 바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여러 겹을 레이어드해서 발라주면서 덧바를수록 조금 더 진한 컬러를 더 덧발라주는 방식으로 덧발라주시더라고요. 다른 손톱도 투투투투 하고 찍어줍니다. 그리고 테두리 부분을 깨끗하게 한번 정리해주었고요. 다시 한번 조금 더 진한 컬러로 투투투 하고 두드려서 레이어드 시켜줍니다. 이게 원코 테스트? 아, 이게 투코 테스트? 이게 투코 테스트. 쓰리코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진짜 이쁘죠? 아직 아무것도 안 올렸는데 컬러를 이렇게 그라데이션 시켜준 것만 해도 너무너무 이쁜 것 같아요. 특히 이 연보라랑 리빙코랄 컬러가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스톤들을 올리기 전에 저게 흰 색깔 무엇인가를 발라주더라고요. 너무너무 예쁜 흰 색깔 글리터를 이렇게 뿌려줍니다. 뿌려준 다음에 토토토 두드려서 살짝 걷어내주고
새끼손톱에도 한 번 더 펄을 올려주었어요. 이게 진짜 엄청 예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이 영롱함이 진짜 예쁘죠? 그리고 그 위에를 다시 한번 스펀지로 눌러가지고 픽스를 시켜주시더라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스톤을 올리기 전에 또 한번 무슨 투명한 액체를 발라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예쁜 아트를 올려줍니다. 예쁘죠? 그리고 그 주변을 스톤들로 예쁘게 그리고 화려하게 꾸며주더라고요. 저런 스톤들을 이제 하나하나 올려서 붙여주시는데 정말 엄청난 정성이더라고요. 저렇게 좀 큼지막한 스톤들을 올리고 또 나중에는 또 작은 스톤들로 뭐랄까 더 입체감을 살려주면서 더 블링블링한 효과, 반짝거리는 효과를 내도록 하고요. 반대편 엄지손가락에는 다른 디자인으로 스톤을 올려주었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양쪽 다 똑같이 하기보다는 이렇게 언밸런스하게 다른 디자인으로 해주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스톤들도 올려서 좀 더 반짝거리는 효과를 주고 그리고 대칭도 이렇게 되게 열심히 맞춰주시더라고요. 다른 손가락에도 이제 다른 디자인의 스톤들을 올려줍니다. 하나하나 올리고 또 작은 스톤들로 또 반짝거리는 효과까지 넣어주고 이게 그냥 스톤 하나만 올리면은 되게 심심한데 스톤 크기를 여러 개 다양하게 하니까 더 입체감이 들고 뭔가 반지 같은 느낌? 더 블링블링한 느낌이 더해지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예쁘죠? 엄청 예쁘죠? 뭔가 왕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또 다른 펄을 뿌리기 전에 베이스로 반짝이를 한번 이렇게 깔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또 예쁜 큐빅들을 올리고 이 큐빅을 올리기 전에는 또 이제 예쁜 이렇게 스톤들을 올렸었는데 어쨌든 또 이렇게 작은 스톤들도 올려주고 정말 여러 가지 스톤들을 레이어드해서 올리니까 되게 영롱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또 펄을 뿌려줍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레이어드를 하니까 디자인의 깊이감이 있더라고요. 보시면은 반짝이는 게 장난이 아니죠. 이렇게 해서 손톱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와,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만큼 정성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디자인이 이번에도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완성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와, 시간이 오래 걸린 만큼 진짜 꼼꼼하고 정성스럽게 해주셔서 진짜 뭐 빈틈이 없고요. 손가락 하나하나가 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리빙코랄 색깔만 손톱에다가 하려고 했었는데 원장님이 연보라 색깔이랑 한번 섞어보는 건 어떠냐고 해가지고 연보라 색깔을 섞어서 그라데이션을 시켜주니까 더 색감이 확 살고 앤틱스러우면서도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진짜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저의 네일 브이로그 또 한번 찍어봤고요. 제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작은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